안녕하십니까, 두유리 아버지입니다. 요새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죠. 이럴 때는 뜨끈한 국물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 오늘은 바지락을 때리 넣어가 시원한 국물이 아주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한 끼를 보겠습니다. 칼국수 육수가 맛있어지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는 바지락 칼국수 끼리기,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썬그러줍니다. 감자는 오래 끓일 게 아니기 때문에 1cm 정도 두께로 썬그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감자를 찬물에 담가가 전분기를 살짝 빼줍니다. 그냥 넣고 뭐 끓여도 상관없습니다. 국물이 걸쭉해지냐 안 걸쭉해지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왜 번거롭게 전분기를 뺀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우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썬그러주세요. 바지락살은 까놓은 걸로 샀습니다. 껍질째로 살라다가 해감시키랴, 먹고 나면 껍질 버리랴, 너무너무 귀찮더라고요. 바지락살을 흐르는 물에 슬렁슬렁 한번 씻어주세요. 너무 빠득빠득 문대가 오래 식어버리면 바지락 특유의 시원한 향이 확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 헹군다는 느낌으로 씻어주세요. 이제 오늘의 메인 육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다가 물 3L를 부어줍니다. 물 외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으니 냄비 크기는 물 양보다 2배 정도 큰 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멸 35마리 약 80g을 넣어줍니다. 똥을 떼고 넣으셔도 되지만 전 그냥 안 떼고 넣었습니다. 똥 떼는 데 들어가는 노력 대비해가 맛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 그냥 넣어줍니다. 아따 근데 엄마 요것들 살아생전에 조잘조잘 쓰다가 많았나 보네요. 말이 많으면 물에 빠졌을 때 조디만 동동 뜬다더니 요놈들 전부 다 조디만 동동 뜨네요. 하하하하. 그러고 건새우 약 20마리 분량을 넣은 다음 양파를 넣습니다. 육수를 단시간 끓일 거라 양파는 4등분으로 쪼개서 채소가 좀 더 우러나게 용이하게 맹그러줍니다. 그러고 대파 한 대를 통째로 썬그러 넣은 다음 황태머리 한 개를 투하합니다. 근데 요마 요게 할 말이 있다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마늘 10알, 통후추 30알을 넣은 다음 오늘의 비법 재료를 넣어줍니다. 오늘의 비법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맛소금입니다. 일반 소금과는 다르게 10% 정도의 MSG를 포함하고 있는 맛소금이 국물 맛을 한층 감칠맛 나게 맹그러줄 겁니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딱 20분 동안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20분을 끓였으면 이제 다시마를 넣고 약 2-3분간 더 끓여줍니다. 다시마 한 장의 크기는 고동청면에 들어있는 그 정도 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끓였네요. 국물에서 건더기를 건져내줍니다. 면은 구입하신 제품의 설명서에 적힌 대로 삶아주세요. 제가 산 칼국수 면은 흐르는 물에 간단히 씻어가 삶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감자의 전분을 뺀 이유가 나옵니다. 원래 저는 생면이든 건면이든 따로 삶아가 면 삶은 물은 버리쁘고 전분기가 제거된 면을 육수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명서를 보니 그냥 육수에 바로 삶아삐라고 돼있어가 전분기가 너무 많으면 국물이 죽이 돼버릴 것 같아서 감자의 전분을 제거해준 겁니다. 참고 하십시오. 아, 그러고 순서가 살짝 뒤바뀌는데 면을 씻어주는 동안 감자와 호박을 넣고 먼저 끓입니다. 이제 씻은 면을 끓고 있는 육수에 넣어준 다음 면이 서로 안 엉키게 잘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 생면은 면을 넣고 안 저어주면 서로 떡이 돼가 수제비 먹는 느낌으로 뜯어먹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꼭 잘 저어주면서 끓이세요. 근데 아나 이거 전기레인지에 한계네요. 한참을 놔뒀는데 육수가 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럴 땐 렌즈 가리를 해줍니다. 아따마, 이제 좀 끓기 시작하네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바지락을 오래 끓이보면 질겨지니까 5분 정도만 끓일 수 있는 시점에 투하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바지락이 시원한 국물을 맹그러줍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이쁘게 담아줍니다. 국물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바지락 향이 아주 작살이 나네요.
요즘같이 쌀쌀하게 몸이 으슬으슬해질 시기에 뜨끈하게 몸 대파줄 바지락 칼국수 뜨뜨부리하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